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남성의 정석 강의 첫장 시작하겠습니다. 첫 장은 이제 발기부전에 대한 이해라는 챕터인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은 28살 된 젊은 친구인데 건강해요. 다른 아무 문제 없어요, 몸에. 그때 이 친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발기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살 때쯤부터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뭐, 동네 병원 혹은 그 지역이 유명하던 병원 다 다녀보다가, 잘 모르겠다 혹은 당신은 건강하다, 문제 없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서울에 있는 뭐 대학병원 가서 모든 검사를 다 받아요. 뭐, 도플러 검사라던가, 뭐, 야간 발기 유발, MPT라든가 다 받는데 건강하다, 당신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당신이 발기부전이 없다면, 건강하다면 성관계가 가능해야 되는데, 성관계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관계 안 된대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첫 장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발기부전의 진료는 기술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기부전의 진단은 환자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환자가 10번 성관계를 했는데 2번 내지 3번 이상 강직도나 뭐 발기 관련 이슈로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못했을 경우가 발기부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도플러 검사라든가 야간 음경 발기 검사라든가 유발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아그라가 개발되기 전에 혹은 그 언저리에 열심히 하던 방법들이에요. 비아그라의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은 역사적으로 비아그라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발기부전의 원인을 잘 몰랐어요. 비아그라 개발되고 나서 아 이게 대부분의 동맥 원인이구나, 동맥 말 그대로 음경의 동맥 문제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연구를 더 진행하게 된 거예요.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가 결정하고 의사가 정해줘요. 근데 발기부전은 개념적으로 그런 질환이 아니에요.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가 우선이에요. 환자가 우선이란 말이 뭐냐면은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환자의 의지나 환자가 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까 암은 환자가 원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살아남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수술이 싫어도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근데 발기부전은 그렇지 않아요. 환자가 치료를 원치 않으면 치료를 안 해도 돼요. 죽고 사는 병이 아니니까. 하지만 치료를 하겠다면 그거는 환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야 돼요. 환자가 나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의사에게 오히려 요구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질 의학, 특히나 발기부전 진료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요 부분을 아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뭐 병원을 가신다거나 진료를 받는다거나 할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심인성 발기부전이냐, 마음의 병이냐. 발기부전에 대해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심인성 발기부전은 처음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처음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말 그대로 긴장해서 잘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 익숙한 파트너랑은 잘 돼요. 근데 새로 만나는 파트너랑은 잘안 돼요. 그거를 낯가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 경우가 심인성 발기부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인성 발기부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게 왜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냐면, 이것도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발기부전을 처음 진료했던 과가 비뇨기과가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고 정신과였어요. 그 옛날에 발기부전의 기전을 우리가 잘 모를 때, 아, 이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육체적인 뭔가 발기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비아그라가 개발되고 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실제로는 음경의 동맥 문제, 말 그대로 신체적인 문제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 요즘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발기부전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신체적인 결과가 온게 아니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는 질환이에요. 말 그대로 발기부가 잘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지, 스트레스 받아서 발기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이 이제, 환자 중심적인 질환이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환자분의 의지가, 환자분이 뭐가 중요한지가, 혹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질환이에요. 이 질환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이게 필요한가, 그거에 따라서 환자분이 치료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 의사들은, 아,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고, 그걸 선택하시는 거 돕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게 핵심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다뤄볼 텐데,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